아, 요즘 소개팅 어플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사 이슈로 한국어 공부하기입니다. 우와, 너무 재밌겠는데요? 어,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고른 건 바로 결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표현, 말하기 패턴 알아보고 갈게요. 선을 보다, 소개팅을 하다, 결혼 정보회사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전부 연애나 결혼을 위해서 상대를 소개받는 그런 문화예요. 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소개팅은 아마 제일 잘 아실 텐데 보통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또래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거죠. 아, 요즘 소개팅 어플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 네? 소개팅 어플이요? 결혼정보 회사는 자신의 정보, 예를 들면 연봉, 고향, 그리고 또 회사, 학력 등을 입력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소개해주는 전문가가 결혼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아, 요즘 유행으로 결정사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결혼해야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말이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말을 했어요. 결혼하라는 명령이나 부탁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순서를 잘라서 앞뒤를 바꿨어요. 몇 가지 예시만 보고 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1년만 참아. 1년만 참아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야. 민수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안 매운 거 먹자. 아, 여기 안 매운 거 먹자. 민수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사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빨리 퇴근해요. 아, 우리 오늘 빨리 퇴근해요. 사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 정은입니다. 저는 고향은 전주인데 대학교랑 직장은 서울이라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서울로 이사 오시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9시네요. 피곤해. 토요일이니까 12시까지 자야겠다. 정은아! 다 큰 애가 무슨 아직까지 자고 있니? 빨리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청소도 좀 해라. 아, 엄마, 제발 좀 깨우지 마. 더 잘 거야. 아휴,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잔소리를 들어야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요. 특히 결혼 문제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많이 보수적이세요. 정은아, 너는 혹시 만나는 사람은 없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딨어. 너도 이제 곧 30대야. 30대 초반까지는 결혼해야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말이야. 또 그 얘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못하니까 하는 얘기지. 여보! 여보, 주위에 선짜리 들어온 거 없어요? 아이, 요즘 선짜리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어디 보자. 아, 맞다. 결혼정보회사. 요즘 애들 많이 이용하다던데. 그거 한번 가입해봐라. 아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희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에도 없는 소개팅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 나가고 있어요. 그거라도 안 나가면 선보러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요. 연애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아니, 솔직히 요즘은 40대 초반도 결혼 빠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부모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 진짜 짜증나겠네요. 아, 요즘 이런 부모님이 있긴 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결혼하는 나이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네. 또 결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긴 제 주위 친구들도 그렇게 별로 결혼에 대해서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2021년에 한국 연간 결혼 횟수, 즉 혼인신고 수가 최초로 20만 건 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평균 결혼 연령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남자 평균 33.4세, 여자 평균 31.1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남자는 1.5세, 여자는 1.9세 정도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2020년에 30대 인구 10명 중 약 4명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특히 30대 남성 10명 중 5명, 여성 10명 중 3명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첫째,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하기 이제 힘들어지면서 또 연애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둘째, 동거. 동거란 뭐죠? 같이 사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거죠. 이제 동거에 대해서 좋아진 사회 인식, 혼인보다는 같이 사는 형태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이 줄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경기와 취업난.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이유였을 텐데 집값도 너무 비싸고 물가도 비싸지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고 결국 결혼율도 줄었다는 거죠. 네, 에바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